네, 그동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후보를 주고 선택하게 했는데요. 이번에 주관식으로 뽑고 싶은 사람 이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객관식에서는 후보에도 안 올랐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. 김윤정 기자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윤 총장은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%를 얻었는데 응답자 1,000명 중 10여 명이 차기 대통령으로 윤 총장을 떠올린 겁니다. 조사 방식이 달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거나 언론에 회자되는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주어질 경우 그런 이름들을 얘기를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. 또 객관식으로 물을 경우에는 대권 후보 보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제는 제가 좀 빼달라고 그렇게 반복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. 하지만 주관식 설문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답변한 이름이라면 이번처럼 그대로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중성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윤 총장의 부상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. 4에서 5% 선을 유지하던 지난해 말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선관위는 올해부터 여론조사에서 주관식 질문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는 24%를 얻어 1위를 했고,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.